자, 요나서에서 찾는 십자가의 복음. 1장을 지난 시간 했고 4장까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2장을 이제 참 이 요나서는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여호와를 불러. 아이, 번역이 참.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이 들으셨나이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말했어. 나 들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에서 들었다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들었다는 말은 지난번에 우리 잠깐 그 얘기 했잖아요.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그냥 나 그 사람 알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 그렇죠. 속속들이 안다는 거.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이다. 남녀로 치면 부부가 서로를 알게 되었다는 말은 같이 뭐예요? 잘 정도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예요. 자, 그러면 나를 들으셨다. 그러면 내 말을 물론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셨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물고기 뱃속이 뭐라고요? 네, 지옥이다. 물고기 뱃속이 지옥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이란 말을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야,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는 그 뭐,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옥을 연구를 했습니다.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물고기 배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물고기 배 속에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 아직도. 안 죽었어. 그러면, 요나가 자기가 지옥에 있다. 어떻게 지옥에 있다는 겁니까? 죽어서 지옥에 있다는 말입니까? 살아서 지옥에 있다는 말입니까? 살아서 지옥에 있다. 이게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게 아주 딱 확실히 나타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바꿀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제가 이걸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시편 86편 이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는 다윗,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크시며 하나님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무엇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근데 이 번역은, 이제 성경에 번역판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개 이제 성경학자들의 신학자들의 거의 일치된 그 의견은 영어 성경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많아요. 한 8가지 9가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번역된 성경이 많지만은 가장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은 영어 번역으로 최초에 번역된 성경이 제일 충실한 번역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충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거를 킹 제임스 번역본이라 그럽니다. 그 영국 왕 킴 제임스 제임스 왕 때 처음으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때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하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때는 성경을 라틴어로만, 라틴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언어다. 그래서 성경은 그 성스러운 말씀이기 때문에 라틴어로만 번역돼야지 다른 시시한 언어로 번역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라틴어 계통이 어느 나라예요? 이태리 뭐 이제 이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가 이제 천주교가 꽉 잡고 있을 때니까 천주교는 라틴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려니까 라틴어를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는 성경을 외국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 순교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 킹 제임스 용감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킹 제임스 번역이 가장 낮은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지옥이란 단어는 이제 이거는 그 이스라엘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언어.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면 스올입니다. 스올, 스올. 스올은 스올의 히브리 말의 뜻은 뭐냐? 무덤입니다. 무덤. 그 무덤을 우리 이제 옛날에 무덤을 점잖은 한자로 표현하면 어두운 곳, 음부라고 불렀어요. 음부. 그다음에 그러나 히브리 말로는 벌 받아서 가는 곳. 그건 흔히 세상 사람들 알고 있는 지옥 맞아요, 그렇죠? 무덤. 그 다음에 구덩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하니까 성경 번역자들이 아 이거 너무 이상해, 그렇죠?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에 지옥 갔네. 근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다윗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해냈다네. 그럼 이 지옥이라고 번역하면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만 지옥이라고 번역하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다 그냥 수월이라고 그냥 번역을 안 했어. 그냥 수월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자. 보여드릴게요. 왜? 지옥으로 번역하려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누구 개념에 의하면? 우리 사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개념대로, 야, 이 지옥이라고 번역할 수 없어. 그냥, 그럼 어떻게 번역할까? 무덤으로 번역하려고 그래도 안 돼. 왜? 다윗은 안 죽었으니까. 무덤에 안 갔으니까. 야, 이거 골치 아프다.
이거 혼란스러운데? 그래가지고 그냥 번역 안 하고 수월이라고 그랬어. 나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니 수월의 깊은 곳에서 주께서 내 목숨을 건져서 번역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이 수월이 뭐냐? 수월이 A다. 그러면 A를 여기 섭리합니다. 또는 뭐요? 무덤 또는 죽음. 그 무덤도 얘기가 돼야 안 돼? 무덤도 말이 안 되지. 죽어서 시체가 무덤인데 하나님이 뭘 그거를 또 구원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성경을 이잡듯이 본다는 거예요. 저는 철저히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는 아주 예. 그러니까 무덤도 아니고 또는 뭐예요? 죽음도 아니고 지옥도 뭐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그냥 수월이라고 쓰자.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을 우리 생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대로 아니니까 번역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진리지만 번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잘 돼 있어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뭐 제가 대단한 성경학자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성경학자가 아니라도요 정말 잘 돼 있어요. 공부하기 딱 좋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딱 이 맨 그 아주 좋은 앱들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이상하네 한번 탁 치면 탁탁탁 나와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영어 성경도 뭐죠? 수월이요. 번역 안 해. 지옥이라고 번역하면 우리의 고정관념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자 이 다윗은 지옥으로 떨어진 때가 있었어요. 언제? 예, 다윗 왕은 아주 훌륭한 정말 하나님하고 아주 가까운 왕이었는데 그냥 여자에 약했어. 아시겠죠? 여자에 강한 남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여자에 약했어. 예.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약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한 젊은 여성을 한테 홀딱 반해버렸어 순식간에. 예.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젊은 여자인데 여자는 그때 다윗의 그 다윗 왕의 군대에서 아주 젊은 청년 장교였다고. 그 우리아라는 장교인데. 그냥 그 마누라를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잡버렸어. 자고 나니까 고민이 꽉 돼. 지금 그 남편 우리아는 지난 6개월 동안 전쟁터에 가 있어. 근데 자기가 데리고 잡버렸으니까. 임신되면 어떡해? 고민이겠죠? 그 남편이 나중에 6개월 후에 돌아보니까 배가 불러있다고? 이거 웬일이야? 그럼 여자가 할 수 없이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청년 장교라 난리를 치겠죠? 그럼 다윗은 똥돼, 안 돼?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 국방장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육군 총참모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사실 그 우리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요압이라는 육군 총참모장이 다윗의 꼭지를 쥐고 흔들게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큰 낭패를 다. 그래서 그거를 다 속이고 다윗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장교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다윗은 그 부인 바세바야. 바세바를 왕비로 삼아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사로잡혔습니까, 다윗은? 사단에게, 악령에게. 그게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서 밥 맛없고, 하나님께 이거를 사실대로 그건 자꾸 숨겨. 숨기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깝던 다윗이 마음의 평화와 참 이 사랑으로 살고 있던 다윗 왕이 그것이 지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 그거를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아시겠죠? 예.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시올, 지옥이라는 것은 악에 빠진 거야. 즉, 내가 사망에 빠진 거야. 그건 죽지 않아도 뭐예요? 그건 죽음이야. 네. 그러니까 그 죽음의 구덩이 속에서 자기가 허적거렸다. 그래서 이제 보면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그 구원받은 것을 자기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이제 그때 이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서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이 없습니다. 더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내 안에 바른 영, 즉 악령들이 우글거렸습니다. 아시겠죠? 내 마음에 악령이 우글거릴 때는 내 마음이 지옥이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그 지옥, 그게 지옥의 올바른 뜻이다. 지옥에 있다가 다윗은 드디어 성령이 와서 구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옥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그 지옥에 대한 생각이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그때가 지옥이었대. 그때 이상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댕길 때 그 당시에 그 하나님 믿는 거를 쪼다들이라 그러고 병신들이라 그러고 그때가 지옥 생활이었대. 그때 진짜 지옥 생활이었어. 그때 기쁘다는 건 언제 기쁘게? 야, 한 잔을 할까? 응? 그 술집에 가서 와 마시고 취해가지고 응? 그런데 술 먹고 나서 돈이 있나? 시계 풀어서 맡기고
그때 그런 때였습니다. 그 술집에서 대학생들 들어오면 시계 받을 각오하고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돈 다 만들어 가지고 각자 뭐 얼마씩 내서 시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시계 찾으러 가고 저 또 한잔하고. 그래서 취해가지고 와, 그게 천국이야. 술 안 먹으면 지옥이야. 지옥과 천국은 그런 거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거 아주 잘못 들으면 조건적입니다. 네. 회개하는 놈은 천국에 뭐 갈 수 있다. 뭐 이런 조건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근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영어로 하면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사실은 글자 그대로 하면 천국이 뭐예요? 네 손에 쥐어졌다. 이거를 뭐예요? 네 마음속으로 옮기라. 이 얘기예요. 이 마음속으로 천국을 옮기면 회개가 나온다. 이 얘기가. 얼마나 멋있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헬라말로 성경원으로 찾아보니까 가까웠느니라는 번역은 별로 안 좋은 번역인데 영어로 그게 무슨 뜻이냐면 Kingdom of Heaven approached you. 즉 천국이 너에게 뭐예요? 지금 접근하고 있다. 그게 뭐 무슨 소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려고 뭐예요? 그게 누구요? 자기야. 내가 예수님이 천국이라니까. 내가 지금 너를 우리 춘천댁을 그러니까 오늘 이름 좀 바꿨어요. 춘천댁 그러니까 좀 할머니 같은 그런 느낌. 가만 보니까 할머니 같이 안 생겼는데. 그래서 소양강 아가씨. 그래서 소양강 아가씨는 너무 또 유행가 가사 같고. 그래서 닭강정 처녀.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소양강가에서 닭강정을 먹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뭐요?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게 접근하시다, 가까이 오시다. Approaching. Approaching 맞아. 앞으로 영어로.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주의 임재로부터 나를 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이게 중요한 거야. 다윗은 그 전까지는 나는 구원이야. 나는 뭐예요? 나는 영생을 받았어. 영생은 끝까지 기다려보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사단의 악령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나니까 악령이 그 기쁨을 없애버렸어. 그리고 야, 또 누가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다는 거 알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자식을 죽여버려? 뭐 이런 그게 지옥에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뭐 어딘가에 불타는 지옥이 있다 아니다 없다 그거 논란해봐 아무 소용이 없어. 지옥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를 아는 게 중요해요. 즉 내 마음속 지옥은 있게 없게 지옥을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지옥은 있어. 어디에 있어? 네. 이상구의 마음속에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상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래서 상구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을 넣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이때는 박수를 아주 세게 쳐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주 또 박수 안 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이유는 이게 실감이 가요 안 가? 내가 지금 영생을 가졌다는 실감이 안 간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영생을 가진 거라고 이에 대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꼬라지를 보니까 나는 아직도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지금 나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인간으로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누가 도와줘야 돼? 성령이 다 와서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도 다윗같이 그런 죄를 범해도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이제 다시 천국이 내가 천국에 있다. 내 마음 속에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천국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이곳에서 다 배워서 가지시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내 마음 속에 악령들이 온갖 그 부정적인 그 죄책감 뭐 이런 거를 울거리면 그것이 지옥이다. 하나님은 나를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정경화 네? 정경화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예요. 혹시 바이올린 하세요? 정경화가 3일 전에만 해도 어떻게? 지옥이야, 지옥. 모든 것이 무섭고 모든 것이 잘못될 것 같고 누구가 다 밉고 그래서 제가 용서를 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요만큼이라도 미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만큼 미운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그럼 요만큼 갖고 죽어버려! 그래서 저도 열받았어요. 지금. 천국을 지금 천국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천국에 있으면서 지옥이야. 여러분들 다 기뻐서 박수 치고 있는데요. 남편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뭐 남편하고 전화하면 맨날 그래서.
쇼크가 됐지? 그러니까 그게 쇼크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 그 쇼크가 이상구 박사가 준 게 아니라 이상구가 한 말을 하나님이 이용해서 성령이 탁 한 거야. 그러면서 내 파가 삐싹 한 거야. 그러면서 내 마음이 싹 바뀌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그 하실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요새 아빠 참 좋지? 옛날에는 아빠 보면 지옥이었지. 이제는 아빠 쳐다보면 천국이지. 알아. 제일 잘 깨달아. 옛날에는 아빠는 막 맨날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배우면 벌써 아빠 표정부터 달라지고 그치? 막 계속 이래. 여러분, 쇼크. 그럼 저도 쇼크를 먹었어. 와, 이럴 수가 있네. 그러니까 우리 딸 얘기도 했잖아요. 와.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런 놀라운 쇼킹한 일이 일어나요. 네. 아시겠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기뻐하다가도 나에게 악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구원의 기쁨이 어떻게? 사라진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성경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그래 하고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졸려 자자. 그거는 성경을 뭐로 읽는 거요? 입으로 읽는 거요. 여기로 읽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 줄줄 외워요. 왜는데 뜻을 물어보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네, 문장은 잘 외워요. 참. 자, 이제 요나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지옥 공부는 그 정도로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 또 2장 6절에 또 나옵니다. 요나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은지 아세요? 그냥 내 기도를 들었다.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네. 기도를 받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셨다. 자, 이게 요나가 선지자라는 그, 자, 근데 그거 아니잖아. 그냥 들었다, 아니야.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다음 주부터 나옵니다. 자, 주께서 바다 가운데 깊음 속으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애워쌌고, 사실 큰 물이 나를 애워쌌다는 말도 그것도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홍수. 라는 것도 지옥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죽음이란 뜻이에요. 성경은 성경에서 바다, 큰 물, 나무 그거 다 세상
이 죄인들의 세상. 그래서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다 그 바다로부터 괴물이 나왔다. 이게 다 이 세상에서부터 이런 그 거짓의 지도자들이 나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어 쫓겼으나, 사실 내어 쫓겼다는 말은 틀립니다. 지가 쫓겼잖아. 아시겠죠? 그 요게 성경의 묘미입니다. 사실은 요나 자기가 싫다고 도망갔잖아. 그렇죠? 도망간 거를 이제 내 쫓겼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제가 가끔 가다 한두 번씩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탕자 둘째 아들을 쫓아냅니까? 탕자가 도망갑니까? 탕자가 도망, 아버지는 탕자가 같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탕자가 재산을 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가버려.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 놈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뭘 잃어버리긴, 뭘 잘못해서. 그건 왜 그래요? 그 아들이 지발로 지가 기어 나가버렸지만, 아버지는 내 잘못으로 내가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탕자가 도망 나가버린 죄를 묻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 예. 네. 그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면 사랑이 막 넘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나간 그 놈을 어떻게? 매일 기다리잖아. 네. 자기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 양이라는 동물은 절대 도망 안 갑니다. 아시겠죠? 예. 네. 정상적으로. 그래서 목자는 양을 잃을 수가 없어요. 도망, 양이란 건 뭐, 하여튼, 목자 가는 대로 어떻게 해요? 예. 네. 탁, 불, 배불리 먹고, 탁, 하고 있다가도 편안히 쉬고 있다가 목자가 일어서면 뭐예요? 양들 후닥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탁 방향을 정해서 가면 탁 따라와요. 그 본능이야. 양들은 이 싸움을 못하는 동물이 양 아니에요. 싸우는 기술이 전혀 없어. 어금니도 발달한 무기도 없고. 그러니까 목자의 보호 아래에서. 그것이 우리도 그런 양 같은 존재다. 그 맹수들은 다 악령들이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자. 자. 그래서 그런데 성경 보면 한 마리에 잃은 양 나오죠? 그 왜 잃었어? 토끼인 양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그거는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다면 그 양이 토끼였어요. 토끼지, 양은 토끼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유전자 변이가 나타나는 양이 있대요. 예, 여러분이 그 교사 생활을 해보신 분이 있으면 공감할 거예요. 다들 착한데 꼭 뭐예요?
꼭 그 변종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미국 사람들 저 영어권에서는 그걸 black sheep이라고 합니다. black sheep. 양은 양인데 까만색이다. 까만색 양 없어요. 없는데 그건 변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꼴통이 꼭 나온대 가끔 가다. 그래서 이제 토끼는 놈들은 다 꼴통이래. 아시겠죠? 꼴통은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그냥 희한하게 말 안 듣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참 그래서 꼴통이 토끼였는데 목자는 뭐라 그래요? Lost 내가 잃어버렸다. 여러분. 늘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아시겠죠? 네. 그러면, 자, 이제 요거는 거꾸로입니다. 그거하고 거꾸로. 정반대 방향이에요. 요나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어 쫓겼으나, 지가 토껴놓고,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내 쫓았다. 왜 그래요? 요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안다는 거야. 아, 자기가 나갔지만, 자기가 도망갔지만, 아, 자기가 도망간 책임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언제 쫓아냈냐 이 자식아. 그런 멋대가리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자,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하면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그 틀린 말이요. 논리적으로 그게 아니야. 그러나 요나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기꺼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 토끼 나를 사랑하니까 받아준다. 그러면 요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요나는 뭐예요? 자기가 지금 구원을 물고기 배 속 안에 있으면서 이미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아직도 천국 문턱에 안 가도 이 지옥 세상에서 내 마음 속에 지옥이 있었고 그 지옥으로부터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구원 하셔서 나는 천국에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 아시겠죠? 이렇게 믿는 믿음의 힘으로 우리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예수를 믿지만 천국이 보장돼 있는지 그건 난 모르겠어. 끝까지 내가 착하게 살아보고 나중에 자격 심사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증을 받는다. 그러면 힘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극복할 기운이 없어. 네. 악령이 공격하면 그래, 너 공격해. 좋아. 나는 지금 이렇게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이럴 때 이제 싸울 수 있는 뭐요? 힘이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그 믿음을 성령이 주시니까 성령이 악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난 구원 받았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아니 박사님은 어떻게 알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 샀습니까? 아, 사람으로는 못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성령으로는 그 확신을 넣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말을 하는 요나가 구원을 받았다는 지가 토끼 도망가 놓고 하나님 보고 자기를 내어 쫓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다. 이거 뭐예요?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한테 등을 돌렸는데 이제 다시 뭐예요? 이제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구원받았다는 말이야. 그렇죠. 예. 네. 네. 그 다음에 보세요. 물들이 나를 애워서. 자, 여기도 뭐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뭐 큰 물이, 물들이 나를 애워서, 애워쌌고 깊음이 나를 둘렀으며 해초가 내 머리를 둘러쌌나이다. 자 여기 보면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시제가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이제는 그 빗장이 풀렸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까지 나를 막고 있었다. 그러나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자 여기 조금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구덩이가 쇼리야, 무덤. 그런데 이거는 히브리 말로 같은 무덤이란 말인데 샤카라는 샤카나라는 단어예요. 쇼리 아니고 그러니까 자 아까는 쇼리에서 건졌다, 쇼리에서 건졌다. 지금은 뭐요? 네, 샤하나에서 건졌다, 구덩이에서 건졌다. 그러니까 쇼리는 구덩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 구덩이에서 살고 있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샀더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생각하던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서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이 다 이제 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버렸사오나.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는데 나는 이미 그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예요? 옮겼다라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거부하는 그 은혜를 버렸던 사람들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다.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나이다. 여기는 마치 구원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다 무슨 형이었죠? 과거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킹 제임스를 보시면 salvation 구원은 salvation 뭐예요? is 현재입니다. 아시겠죠? 구원은 지금 나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린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고 자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어떻게 얻고라는 번역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사실은
have에 have. 믿는 자는 영생을 믿는 순간부터 뭐예요? 영생을 네가 가진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has 고우다. 자, has everlasting life. 예. 그러니까 영생을 현재형으로 가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생은 너와 계속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 끝까지. 영원히. 예. 그러면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겼느니라. 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박이요.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이제 이 성경절을 사용하니까 아 이걸 가지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 요한 1서를 보면 이것도 요한복음이죠. 요한 사도 요한은 참 이것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계속 강조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난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영생이 지금 너는 영생을 가졌다. 아니다. 안 가졌다 아직도. 그럼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가 돼버려. 그래놓고 그 증거는 뭐냐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영생을 어떻게? 영생을 주신 것 줬어요. 예. 자, 여러분들이 이거 다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받으면 이거를 진짜 받으면 우리 현 선생처럼 요거 가지고 현 선생 우리 임 선생처럼 이게 표정이 뭐예요? 와 박해님, 와. 맨날 교회에서 뭐예요?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점지 심사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와, 영생을 이미 뭐예요? 주셨는데도 안 주신 거로 생각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생명이 누구 안에?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다 바로. 그리고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생명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쓴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지금 뭐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니라. 너희 안에 지금 영생이 있다고 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사도 요한도 지금 이걸 이 말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믿는 교인들. 그래서 교인들이 믿는다고 교회 왔는데 가만 얘기를 해보면 아직도 이 영생이 자기 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안 믿거든.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야. 왜 이거를 믿어야 뭐가 나오니까?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사단이 나중에 그렇죠? 공격할 때 뭐로? 불화살로, 화전으로. 그때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영생을 가졌다는 믿음. 그 믿음의 뭐예요? 그 화살을 막아내는 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야. 그리고 구원의 투구야. 나는 구원 받았어. 받았으니까 쓰지. 그렇죠? 그리고 성령께서 믿음을 줬으니까 내가 방패가 있지. 믿음의 방패.
이 멋지다 말이야. 이 깨닫고 보면 이런 게 다시 보여요, 이 말들이. 옛날에는 뭐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 뭐 전신 갑주를 입고 그런 그죠? 뭐예요? 무슨 장식하는 말,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보세요. 그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너희에게 뭐예요? 지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런다. 내가 참 답답해 죽겠다 이 말이에요. 맞죠? 예. 아따 얼굴이 포근해졌네. 그렇죠. 네. 저럴 때 유전자 켜지는 거야. 아시겠죠? 네. 마스크 해가지고 입도 안 보이는데 눈만 해도 충분해요. 바로 그 네. 보세요 우리. 닭강정 아가씨 표정 보세요. 닭강정 혹시 먹고 싶어요? 아니요. 자, 그래서 자, 주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시니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었더라. 이거를 요나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살려줬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다. 아시겠죠?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배속으로부터 나온 것은 벌써 물고기 배속 안에서 있었지만 자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드디어 물고기 입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물고기 배 속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 이 지옥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물고기 배 속, 이 세상이라는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전에 암도 없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속 시원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2장입니다. 자, 1장도 재미있었죠? 네. 2장도 재미있었죠? 이제 3장 흥미진진합니다. 자, 3장은 내일 아침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버린 그 요나를 그 선지자 요나를 사용하시어 그가 도망가는 동안에도 그 풍랑에 위험에 직면한 그 배에 탄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 3장에서 그 구원받은 요나가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정말 과연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사용하셔서 니느웨의 그 당시 정말 최대의 도시 니느웨를 소돔 고모라 같은 니느웨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기대가 됩니다. 정말 요나는 지금 단계별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더욱더 깊이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요나가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그 정도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과연 니느웨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될지를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서 그 우리 유전자를 켜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요나를 구원하신 니느웨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들도 우리의 질병으로부터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